지난달 부산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빈집이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습니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고양이들이 재빨리 달아나더니 곧이어 집 지붕과 벽돌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산 재개발구역 CCTV에 촬영된 3층짜리 빈집 붕괴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웃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예견됐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벽면이 갈라지는 등 5년 전부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방치되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갠 건물 써붙였어요. 살다가 또 무너지면 어쩌고 내가 이렇게. 엄청 한참 놀래 나는 게. 10년 가까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의 한 마을. 일부 철거됐지만 10채 넘는 빈집들이 여전히 방치된 채 남아있습니다. 보기 흉한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일탈 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이 피워요.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이처럼 재개발 지연이나 무산, 신도시 이주, 거주자 사망 등으로 전국에 1년 이상 방치된 집은 13만여 채. 무허가 건축물까지 파악하면 훨씬 더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인구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기 근처에 빈집이고, 더 올라가면 또 빈집이고, 빈집이고 이렇다. 전부 요양병원에 가시고, 뭐 그래 나는 노인들만 살다가 돌아가시고. 현재 빈집 소유주가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가 강제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법상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데다 강제 철거에 필요한 예산마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상 그런 행정 인력이라든지 그러는 게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자녀분들 다 찾아서 동의서 전부 다 받고 역차별을 하는데 자녀분들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도 현재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5년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더라도 주택수입이 포함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호응이 낮습니다. 지역만의 특징을 좀 살려서 어떤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경제적인 뭐 부흥책, 국토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그런 노력들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되는 빈집세 도입 의견도 나오지만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과세 부담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는 임시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